어떤 것부터 조심해야 되는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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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구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부 아닌 부부? 와, 아직 안 끝났나? 아, 자기야, 나왔어. 어, 자기 왔어? 어, 사과 깎았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. 어머, 이게 다 뭐야? 내가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지. 아유, 귀여워라, 귀여워. 그러네요. 예쁜 토끼가 하나, 둘, 셋. 그치? 아, 이쁘게 되라. 아유, 너무 귀엽다. 깎았네. 그치. 아유, 주말인데 왜 갑자기 출근이래? 오늘 쉬나 했더니. 미안해. 거래처 한 군데만 빨리 다녀올게, 알았지? 응, 알았어. 빨리 갔다 와. 응. 아, 참.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거 그거 돈 얼마 필요하다고 했지? 아, 그게 그 2억인데 이번에 진짜 대박나는 아이템이거든. 지금까지 사업자금을 날린 게 얼마야?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다 끌어모아서 며칠 안에 준비해줄게. 응? 어, 진짜? 어, 너무 고마워. 내가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. 알았지? 알았어. 나 빨리 다녀올게. 어, 알았어. 빨리 갔다 와. 어. 나이스. 벤처 사업가 같은 거 약간 하시는 분이고. 삶의 현장에서 건축시켜 갑니다. 뭐 놓고 갔나? 어? 누구지? 뭔가 보세요. 불안이 엄습해 오는. 네. 누구시죠? 진짜 약간 반했어요, 그죠? 어머. 허허. 안 돼, 안 돼. 안녕하세요. 혹시 정말이 대표님 안에 계세요? 아. 아, 근데 아, 예. 그 누나 잠깐 나갔는데. 저 누구세요? 아, 저는 이번에 정마리 대표님 비서로 일하게 될 김지유라고 합니다. 아, 네. 혹시 대표님 남편분 되시나 봐요? 아, 그게 어, 좀... 아, 대표님 방금 나갔다고 하셨죠? 좀 빨리 가면 되시겠는데요? 아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, 예. 예. 설거지 다 했다. 어, 자기야, 끝났어? 어, 난 저녁 먹었지. 우리 이번 주말에 보는 거지? 어, 내가 그리로 갈게. 어. 아, 아차. 그 사람 퇴근했어? 아, 이제 곧 집에 오겠네. 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다. 지금, 어머. 나도 보고 싶어. 사랑해. 아침부터 화가 자기야. 너무 많이 나는데요? 자기 왔어? 근데 자기 그 등 뒤에 뭐야? 어, 뒤? 뭐. 아, 이거 뭐, 핸드폰? 근데 그걸 왜 뒤에 숨기고 있어? 아니, 뭐, 내가 왜 언제 숨겼다고 그래? 자기 부모님 드리려고 산삼하고 한우 세트 샀거든? 아이고. 근데 그거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올라왔어. 트렁크에 있어. 또? 어, 그러면 내가 얼른 내 차에다가 옮겨놓을게. 알았지? 조금만 기다려. 금방 갔다 올게. 어, 갔다 와. 어. 핸드폰. 갖고 왔나요? 가신 것 같아요. 네. 뭔가 냄새가 나. 잘 챙기죠. 한번 보세요, 빨리. 또. 한우하고 인삼이면 면역력이 좋겠네. 아니, 저렇게 시부모님의 면역력을 챙기는데 저러면 되나요, 남편이? 어, 핸드폰 드디어 두고 간 거예요? 아, 패턴이 뭐였더라? 사실 보는 게 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게 뭐야? 약간 수상하니까. 아, 진짜. 어머, 오, 아, 이건 좀 심하죠. 어떻게 배경을 보는 거야? 배경 같은 얼굴. 들어오기만 해봐라. 어, 자기 있었네? 자기야, 어? 여기 좀 앉아봐. 어, 아유, 왜? 자기, 혹시 여자 있어? 어? 아니, 무슨 말이야. 내가 여자가 어딨어. 그럼 왜 자기 핸드폰에
둘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건 뭐야? 지금 내 핸드폰 봤어? 그게 문제예요, 지금? 지금 그게 중요해? 그러니까요. 10년 동안 네 사업 자금에 생활비에 네가 타고 다니는 차까지 그거 다 누구 돈인데, 어? 못하고 신발을 싹 다 벗어놓고 당장 나가, 어? 뭐? 너 지금 뭐라고 했어, 어? 너? 그동안 10살이나 어린 게 꼬박꼬박 누나한테 그냥 됐고 너 당장 나가. 내가 위자료까지 왕창 청구할 거야. 그런 줄 알아, 어? 야, 위자료? 저기요,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. 법적으로 부부도 한데 무슨 위자료야? 그래? 그럼 우리 애기는? 어? 뱃속에 있는 네 애는 어쩔 건데? 애기가 있어요? 뭐? 정말? 어머.